1970년대 서양의 전유물이었던 클래식계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동양에서 온 현의 마녀로 불린 정경화 씨인데요. 올해로 고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이올린은 오늘도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만났습니다. 바이올린 하나로 좌중을 압도하는 거장의 연주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19살이던 1967년 미국 최고 권위의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 클래식계를 놀라게 한 정경화 씨. 60년 넘는 세월 바이올린이 곧 인생이었던 그가 새 앨범을 내놨습니다. 근데 요번에 어떻게 이제 33장이라니까 어? 내가 33장을 했어. 아주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절대 권력 앞에서도 악기가 우선이었던 당찬소년은 이제 칠순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근처도 못 오게 하는데 박 대통령이 그걸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그래도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싹 빨리 악기를 뒤로 돌렸어요. 2005년 최정상에서 찾아온 손가락 부상. 시련을 이겨낸 거장은 지난해 데뷔 무대였던 카네기홀에 50년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현악기를 갖다가 5년을 그 나이에 중단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다시 회복을 해서 연주를 한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름 뒤 있을 독주회 준비에 한창인 그에게 연주는 일상입니다. 하고 싶은 연주가 너무 많다는 그는 연주자로서 인생 2막을 예고했습니다. Timeless. 하나님이 주시면은 끝까지 언제 은퇴가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사람들이랑 같이 나눌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